제가 항상 영상 시작할 때 치주과 전문의 한 과장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도대체 치주과가 뭐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한 과장입니다.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치주라는 것이 치아 주변에 있는 뼈와 연조직, 그리고 치아 뿌리 표면 조직까지 포함한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겠지만, 어려운 건 건너뛰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환자로서 진료받으면서 현실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는 치주과의 진료 영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주과의 가장 기본적인 진료 영역은 잇몸병의 치료와 잇몸뼈 높이의 유지입니다. 잇몸뼈가 녹으면 빼야 하는 것은 자연치아만이 아니라 임플란트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잇몸의 악화를 중단시키고 현재의 치아와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게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연관되어서 녹은 잇몸뼈를 되살리는 재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만이 아니라 치아가 없는 상황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잇몸뼈 이식 수술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또한 치아 주위 잇몸의 연조직 수술들도 역시 치주과에서 하는 진료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착색된 치은을 밝게 하거나 퇴축된 치은을 회복하기 위한 연조직 이식 수술 등입니다. 그리고 이를 빼고 나서 씹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임플란트의 식립도 역시 치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임플란트 식립은 임플란트과에서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과의 분과 중에서 임플란트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치과들 중에 보다 보면 임플란트과나 임플란트 센터라고 해서 있는 곳들이 있지요. 그거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치주과와 구강외과, 그리고 임플란트의 머리를 만드는 포철과를 편의상 한데 묶어서 배치해 둔 것입니다. 현재 잇몸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는 세균 침착만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저장력도 가해지지 않도록 조절해줘야 합니다. 치아의 개수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남은 치아들이 힘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빼고 나면 그냥 빈 채로 두지 마시고 다른 치아들의 유지를 위해서도 발치한 부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여 저장력이 특정 치아로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치주과가 어떤 곳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치주과는 진료의 목표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최대한 자기 치아와 임플란트를 쓸수 있도록 유지 관리까지 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